그럼 다음 순서는 서만성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멋쟁이세요. 너무 멋쟁이시네요. 네, 네. 어, 흰색에 보라색도 잘 어울리네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신발도 완전 백색으로 깔 맞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기 뭐야, 오늘 부산에서 오셨나요, 오늘? 예, 아, 어제 왔다가 네. 이거 좀 왔습니다. 어, 네, 어제. 그러면 저기 뭘 타고 오시나요? 차를 가지고 아, 오셨어요? KTX 타고 왔어요.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아, KTX. 예, 예. KTX는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뭐 한 3시간 넉넉 잡고. 3시간. 예, 예. 네. 부산에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좋은 데가. 저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부산 하면은 해운대 또 저기 용두산 뭐 예예 예. 용두산 공원 예 공원 예. 또 자갈치 시장 그렇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외에도 좋은 데가 엄청 많지요. 아 많죠. 네네 예. 대종대 자갈치 동백섬 이제 범어사 예 그런 데가 아주 요새 많이 조금 엑스포 온다 그시겠다 해서 네.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부산에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한번 오고 싶죠. 네, 가면 저 아는 척 좀 해주실래요? 아유, 아는 척을 당연히 해야죠. 아, 네. 네, 아유, 부산을 가려면 KTX를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내 차 가져가는 것보다. 예, 예, 예. 네, 네, 네. 근데 부산에서 오셨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거는 어떤 거가 있죠? 주로 이제 그 봉사 있죠. 봉사. 네, 네. 이 나이 되다 보니까는 뭐 마땅한 것도 없고, 내가 흔히 취미가 있어가지고, 네. 봉사로. 봉사하면은 무슨 봉사? 요양병원에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이제 예.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 하시는구나. 예.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렇게 해야죠, 뭐. 네. 네, 제가 저번에 보니까는 황금년 뭐 KBS 예, 예. 방송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잠깐 좀 출연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부산에 스타신 거예요. 그죠? 부산의 예. 스타야. 바쁘시겠네요. 여기저기 그냥 텔레비 나오니까는 더 막 이렇게 유명해지셨겠어요. 예, 조금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생기는 것도 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생기는 건 예, 없어요? 그냥 봉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 좋으면 저도 좀 거기 좀 아, 예, 예, 끼워주면은 아, 끼워줘야죠. 네. 서로가 그걸로 아.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좋은 일 있을 때 또 아니면 뭐 봉사하러 가실 때 어디 좀 제가 필요하면 저 좀 그렇죠. 불러주세요. 아, 예, 예.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연히 불러야죠. 네네네네네. 아 그럼 뭐 보니까는 여기 한국 연예인 클럽 여기 뭐 풍물예술단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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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속해 계신 거예요, 그죠? 예예예. 예. 아 그래서 거기서 그런 봉사도 하시고 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예. 네. 그러면 또 가지고 계신 또 재주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아, 뭐 재주가 보여서 내가 취미로. 취미로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뭐 재주를 보여주시고 싶은 뭐 그런 거 있나요? 줄만한 거? 아, 예. 장기자랑 조금 없고. 또 장기자랑. 뭐, 예. 판소리. 네, 판소리. 또, 예. 또 민요, 네. 민요 그렇게 하면 순서별로 하면 네, 네. 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판소리 전공하셨어요? 전공이라면 또 그렇고 네. 그냥 취미로 내가 취미로 네, 하셨어요. 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판소리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 심청전 눈 뜨는 대목 있고 네. 사랑가, 아. 예, 춘향가의 사랑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예. 조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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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허허허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강알로서 처음 보고 사나 지맹 깊은 사랑 하산견지 마냐 하령고 허허허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하월삼경 밤이 짧아 구옥같이 서린정에 탐탐히 불새 없이 새벽 따기 원수로구나 허허허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예 춘향아 우리도 한번 웃고 좀 돌아보자 아이 도림도 참 걷는 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걷는 방 두고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했다 그러더라 그러하니 한번 웃고 놀자 이리 혼너라 웃고 놀자 이리 혼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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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아하 미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기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방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장동 지루 지루하니 외관에 탄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뒤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뒤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두 서라 이 속을 보자 아하 매해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여태껏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먹어다오 도련님은 가벼워서 없었지만은 나는 도련님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리느냐 그저 양팔 어깨 이어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 낭군 허허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놓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나 부용 작양의 모란화 다마 봉정이 좋으시구 소상동정 700리 일색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 허허 둥둥 내 낭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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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네 아무리 바빠봐도 중천에 멈춰 있어 내일 날이 오지 말고 백년 여일 이 밤같이 이 모양 이대로 늦지 말게 하여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아. 네. 판소리 전공하셨어요? 아니 전공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근데 이렇게 잘하세요? 아 잘한 것 같아요. 저 좀 한 대목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아 가르쳐줘야죠. 그 배우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뭐 많습니다. 주위에 뭐 보존회가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그랬죠? 아, 네. 나 배우 가르치는 능력은 안 되고. 네. 줄근 쪽으로 내가 가르치는 건 안 하셔요? 예. 아유 가르치는 것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굳이 제가 또 가서 좀 배우려고 그러지. 아, 한 대목만. 예, 예. 춘향가 생각해 봅시다. 아 그래요. 어,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아 뭐 자랑은 뭐 장기 자랑. 네. 아까 안 했죠? 장기 자랑 지금. 예. 지금이고 사랑가 하나밖에 더 하셨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장기 자랑 잠깐. 예. 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내 나름대로. 네. 좀 흉을 내볼까 합니다. 아 나름대로. 예예. 예. 예. 그리하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역사 옷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먼 옛날 두메 산골에 물레방아 근처에서 심술과 심술애가 살았었다. 두 남녀는 깊은 사랑을 나누자 저 멀리 서쪽 새는 소리를 내며 멀어지자 두 남녀는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요 부산 국제연안부두 백고동 소리는 소리를 내고 남포동의 통통배 소리 또 우리 저 범어사 스님 연불 소리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개공도 일체고의 사리자사와 또 우리 옆에 스님 어? 기독교 된다면 예, 우리 그선은 안해주냐 해서 조금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는 공원마다 종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즘도 아멘. 네. 저는 그냥 눈 감고 들으면은 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새 쪽 잡으러 갈 뻔했고요. 아 예예. 통통통통통 뱃소리가 나가지고 예. 지금 배를 타고 있는지 알았어요. 아이고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완전 뭐 무슨 재주꾼이 집에서 근데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는 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 예예.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집에 가셔서도 잘하시죠? 아 예, 잘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 항상 조금 그렇게. 겁니다 지금. 아 노력은 잘, 하시는데 예, 좀 예. 그렇긴 하다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조금 아유. 부족하단 말. 근데 싶습니다. 예 아유 저기 뭐야 풍기는 보니까 집에서도 잘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재주를 막 그냥 뭐 만능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저 소리는 뭐 무슨 노래로 준비를 하셨어요? 예, 요거 진도아리랑이 있고 반소리 했으니까는 진도아리랑. 네. 또 뭐 양산도. 양산도 있는데 예. 오늘 그러니까는 본 그 예선 전에 할 거. 예선 전에 그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네, 네. 그러면 진도아리랑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하리하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하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정세제는 앵코갱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 하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잠별도 많고 연애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 하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냐.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놀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무 잘하세요. 진도아리랑. 예. 진도아리랑 너무 잘. 흥이 절로도 막 춤이 막 이렇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추워지게 잘하시네요. 역시. 예. 근데 부산 분들은 이게 저 남도민요 이거를 잘 못하지 않나요? 발음 때문에. 아, 그 어쩐지 이 발음 때문에 경상도 분들은 좀 하기 힘드신 걸로 아는데, 예, 그러시구나. 예, 어쩐지 잘하셔요. 예,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요. 저는 그냥 뭐 너무 잘하셔서 춤 막 덩실덩실 추면서 여기 나올 뻔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가지고 계신 재주가 너무 많으셔서 그 다 듣고 보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주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보는 걸로 하고. 예, 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요거 이제 요 메달을 요거를 이제 예선전에서 요거 하나 드려요. 아이고. 예. 네. 자, 요거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